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에 대해서 더 해봅시다. 오마르 Theory of Angular Momentum Addition.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는 어떤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에 대한 그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좋아하는 그런 표현법들이었죠. 그래서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가 일단은 뭔지는 알았고, 그거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1이고, 그다음에 스핀 1F 파티클이고 한 경우에 대해서는 유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할 거는 그걸 좀 더, 포뮬레이션을 좀더 제너럴하게 다듬어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클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테매틱하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의 목표는 앵귤러 모멘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걸 합해서 나오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을 텐데, 그 오퍼레이터가 만족하는 일단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두 앵귤러 모멘텀 베이시스를 가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기술을 할수 있나, 그거를 좀더 시스테매틱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J1이라는 거는 뭐 이를테면 파티클 1의 스핀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도 할수 있고, 마찬가지로 J2도 어떤 다른 힐버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파티클에 있는 스핀이라고도 할수 있고, 앵귤러 모멘텀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두 개를 더해서 나오는 오퍼레이터가 앵귤러 모멘텀이란 사실은, 역시 앵귤러 모멘텀이 된다는 사실은 지난번에 L=1이랑 S=2분의 1을 합했을 때 직접 계산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해본다면 이게 앵귤러 모멘텀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좀더 포멀하게 한번 접근해 보죠. 일단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 J1, J2를 품고 있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설정을 하면 J1, J2가 그 제너레이터가 되죠. 그러면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똑같은 로테이션이 1번하고 2번 파티클에 걸린다, 또는 1번이랑 2번 스페이스에 걸린다라고 했으면, 일단 J1이 만드는 로테이션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떤 축, 이 방향 벡터 n으로 설정한 축을 중심으로 델타 파이만큼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때 이 1번 힐버트 스페이스하고 2번 힐버트 스페이스를 합했다면, 2번도 이제 똑같은 로테이션을 할 텐데 합했다면 우리가 텐서 프로덕트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두 개를 더해서 J1 오퍼레이터, J2 오퍼레이터 두 개를 더해서 나오는 J가 그러면 또 어떤 로테이션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두 개를 이제 펼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텐서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두 개를 전부 다 전개한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나오는 텀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 파이에 대해서 리니어인 텀이 하나 있을 텐데, 그 텀을 적어 보면 대략 이렇게 될 거예요. J1
있을 테고, 이쪽은 아이덴티티가 걸리니까 아이덴티티가 되겠고, 그다음 J2를 보면 이쪽에 아이덴티티가 걸리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리니어더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델타 파이의 세컨 오더는 작으니까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로테이션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제네레이터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알고 보니 J의 표현이죠. 그렇죠? 두 개의 힐버 스페이스에서 각각 정의되는 오퍼레이터 두 개를 합했을 때 그걸 텐서 트루 프로덕트로 제대로 쓰면은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그 스페이스 1번, 스페이스 2번에 대해서 안에서 각각 이제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그 제네레이터는 이거고, 그 제네레이터 두 개를 합한 거는 이제 새로운 로테이션의 제네레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합한 1번과 2번을 합한 공간에서의 제네레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합해주면 여전히 앵귤러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해서 이걸 로테이션 매트릭스 형태로 일반적으로 적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1번 힐버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을 한 거, 그 다음에 2번 힐버 스페이스에 로테이션을 한 거. 그럴 때 1번이랑 2번 공간을 합해주게 되면 1번이랑 2번 공간에서 로테이션을 한 거. 이렇게 되고, 각각의 제네레이터가 J1, J2라고 할 때, 이쪽은 J1 플러스 J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J가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 측면에서 역시 앵글러 모멘텀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이 의심이 된다면 역시 이 앵귤러 모멘텀이 만족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성질인 Fundamental Commutation Relation이 만족이 되나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Ji, Jj 두 성분을 커뮤테이터 안에 넣었을 때 ih 바 레베스 벡터 이렇게 이게 만족이 돼야 되겠죠? 해서 각 성분별로 이 텐서 프로덕트 폼을 넣고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렉처 노트에 있는데 이게 만족이 됨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더한 거는 진짜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우리가 간단한 예로 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정을 하면 여기다 적을까? 우리의 목적은 일단 우리가 기술하고자 하는 거는 두 앵귤러 모멘텀의 합인데 이 각각 1번, 2번 공간을 스팬하는 베이스 캣들이 있을 거예요.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들이겠죠. 자, 1번은 이를테면 J1, M1 이런 베이시스들로 J1 오퍼레이터가 이제 정의가 될 테고, 이게 아이겐벡터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두 개의 퀀텀 넘버 J2, M2를 가지는 그런 아이겐벡터로서 정의가 되는 공간이죠. 얘도 여전히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앵귤러 모멘텀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두 개의 퀀텀 넘버 JM을 가지고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두 개를 그러면 이두 개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이게 나오는가? 그게 우리가 궁금한 점이고 이걸 시스테매틱하게 한번 포뮬레이트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이 렉처의 목적이죠. 자, 이제 이 노테이션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텐데
자, 이 J1이랑 J2를 합했으니까, 공간을 합했으니까, Tensor Product 골로 state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거를 합해서 이제는 이렇게 쓸 거예요. J1, M1. Tensor Product, J2, M2. 했을 때, 이 친구를 이제는, J1, J2, M1, M2. 이렇게 쓸 겁니다. 밑에다 적읍시다. 잠깐만, 칠판 지우개가 다 저기 있네. 제1, J2, M1, M2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게 책에 따라서 노테이션이 약간 달라요. 어떤 책은 이 친구를 이렇게 적어요. J1, M1, J2, M2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래서 책마다 로테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사쿠라이 책에서는 이 노테이션을 씁니다. 사쿠라이 책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J1, J2, M1, M2 노테이션을 쓸 거고요. 다른 책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 그건 이쪽 편이고, 저쪽 편에서는 이제 JM이라고 썼죠, 우리가. 그쵸?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이 충분한가? 이게 충분한가? 과연 JM 두 개의 퀀텀 넘버로, 딱 정해지는 게 충분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에서는 엑스트라 인풋이 있어요. J1, J2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J1과 J2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J1과 J2가 또는 M1과 M2가 분명히 J하고 M에 만들어지는 역할을 할 텐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JM이 결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충분한가 하는 질문은 다르게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꿨으냐면, J가, J제곱의 아이겐 밸류죠. 그죠? 그리고 M은 JG의 아이겐 밸류예요.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얘네들이 뮤추얼리 커뮤팅하는 오퍼레이터들의 전부 다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두 오퍼레이터들이 컴플리트 셋을 만드느냐? 뮤추얼리 커뮤팅 오퍼레이터들의 전부 다 아냐? 그런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죠. 이게 만약에 뮤추얼리 커뮤팅 오퍼레이터들의 전부 다라면 그냥 JM만 가지고 충분할 거예요. 그러나 J가 실상 까고 보면은 안에 J1과 J2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캔디데이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뮤추얼리 커뮤팅하는 오퍼레이터들이 될 캔디데이트 후보들은 뭐가 있느냐? 당연히 J제곱하고 JZ가 있을 거고, 그죠? JC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캔디데이트는 J1과 J2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J1의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J1C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J2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J2C가 있겠죠.
그죠? 요 여섯 개의 오퍼레이터들이 전부 캔디데이트예요. 캔디데이트. 그렇죠? 이 중에 우리가 이미 두 개는 알고 있고, mutually committing 하는 오퍼레이터 두 개. J1, J2. 그래서 얘는 for sure. 이 셋 안에 있고요. 나머지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이 밖에 것들은 없을 테고. 자,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냐. 해보면, 여러분들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보면, 이게 total angular momentum 제곱과 J1 제곱. 두 개는 커뮤트예요. 그리고 또 J2도 커뮤트예요. J2도 제곱은 커뮤트예요. 그렇죠? 해서 이제 커뮤팅 옵저버블들이 두 개가 더 생겼어요. 증명은 렉처 노트에 있습니다. 해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J 제곱하고 J1Z를 보면 얘는 커뮤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니고, 여기 잘못 쳤네. 그래서 커뮤트하지 않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J2도, J2Z도 커뮤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커뮤트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이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J2, Total Angular Momentum 제곱을 J1, J2 형태로 펼쳐 써보면 다음과 같이 돼요. 원래 J1 제곱 더하기 J2 제곱 더하기 2J1, J2죠. 곱하기,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2가 되는 이유는 J1이랑 J2는 다른 힐버트 스페이스에 있는 애들이니까 커뮤트해요. 그렇죠? 그래서 J1, J2나 J2, J1이나 같기 때문에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더 펼치면, J1, J2 부분을 더 펼치면, 앞에서 이제 성분별로 하면 될 텐데, J1X 곱하기 J2X 더하기 J1Y 더하기 J2Y 그다음에 J1Z 곱하기 J2Z. 그세 개를 컴포넌트를 곱해주면 될 텐데, Z만 남기고 X 컴포넌트하고 Y 컴포넌트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쓰면 결국 여러분이 보는 거는 이 친구들이에요. J1 플러스 J2 마이너스 더하기 1 마이너스 J2 플러스 해서 J1이랑 J2를 J1Z랑 J2Z를 커뮤테이터 안에 넣고 살펴보면 이 친구들 때문에 커뮤트하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나머지는 다 J1 제곱이랑은 커뮤트하죠. J2 제곱이랑 커뮤트하고. 따라서 우리의 커뮤팅 옵저버블들은 뮤추얼리 커뮤팅 옵저버블들은 네 개, 두 개가 아니라 J 제곱, JZ, 그 다음에 J1 제곱, J2 제곱. 이렇게 네 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커뮤팅하는 옵저버블들은 J 제곱, JZ, 그다음에 J1 제곱, J2 제곱 이렇게 되죠. 각각의 이제 아이겐 밸류들을 살펴보면, 퀀텀 넘버들을 살펴보면 J는 J, 그리고 JZ는 M이 있을 거고요. J1 제곱은 J1, 그 다음에 J2 제곱은 J2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4개의 퀀텀 넘버로 기술되는 스테이트를
이제 J의 퀀텀 스테이트로 아이겐벡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J,M이 충분하지 않고 J1과 J2가 필요해요. 그래서 J의 아이겐벡터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J1, J2, J, M. 1, 2. 세마이콜론이고, 중간에. J가 아니라. 그쵸? 따라서, 이제, 우리가 관계를 봐야 되는 거는 JM이 아니라, 실은 J1, J2, JM. 이 텐서 프로덕트가 어떻게 이 스테이트를 만드나를 봐야 되는 거고, 그쵸? 그 관계가 바로 이제 클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클래시 골든 코에피션트를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매틱하게 구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클래시 골든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정리를 하면 일종의 베이시스 캣들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코에피션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앵귤러 모멘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앵귤러 모멘텀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베이시스들로서 새로운 베이시스들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즉, 두 개의 텐서 프로덕트 스테이트를 어떻게 새로운 베이스를 쓰는데 써먹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컴플리니스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두 개 텐서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일단 컴플리트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M1과 M2를 이 cat bride에서 합해 보면 1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컴플리트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각각이 컴플리트 하기 때문에 두 개를 텐서 프로덕트 해도 이 서메이션을 M1, M2 각각에 대해서 해준다면 컴플리트한 그런 성질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베이시스를 이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전개를 해볼 수가 있겠죠. J1,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state가 있을 때 여기다가 identity를 곱한다면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identity를 곱해서 다시 쓰면 그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면은 이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서 이제 J1, J2, M1, M2 스테이트를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JM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코에피션트들이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렇죠? 이 부분이 그 코에피션트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크래시 골든 코에피션트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멀하게는 이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봤던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과 전혀 다르지 않겠죠. 그죠? 이 컴플렌스 사용해서 베이스 캣을 체인지하는 거니까, 바꾸는 거니까 이 크래시 골든 코에피션트들이 만드는 매트릭스가 있을 텐데 그거는 바로 유니터리 하겠죠. 그렇죠? 특히 유니터리 매트릭스 중에 우리가 예에서 사용을 했듯이 오르소고날한 거를 컨벤셔널리 원해요. 오르소고날하다는 거는 매트릭스 유니터리한데 매트릭스의 모든 컴포넌트들이 리얼이라는 거죠. 그렇죠? 해서 특별히 리얼인 이미지너리 파트가 없는 리얼인 컨주게이트 그 크래시 골든 코에피션트들을 원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은 얘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들을 시키더라도 같은 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쓰기가 귀찮으니까 나의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C에 J1, J2, 다음에 M1, M2, 세마이콜론, JM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저 코에피션트들을. 저게 바로 J1, J2, M1, M2, 다음에 J1, J2, JM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유일한 노테이션은 아니고요.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해요. J1, M1, J2, M2, JM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사쿠라이에서는 이 브라켓 이너 프로덕트 표현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다른 북에서 또 다른 책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데 소위 위그너 3J 심볼이라는 걸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하면 이 이제 브라켓 노테이션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J1, 2, plus M, square root 2J, plus 1,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부터가 이제 3J 심볼인데, 비슷해요, 이거랑. J1, M1, J2, M2. 그런데 여기 J하고 마이너스 M을 적어줘요. 이 3J 심볼에서는 밑에 열, 을 다 더해서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3J 심볼은 이제 이 시메트리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J1, J2, J를 이제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을 해도 값 변하지 않아요. 마치 레비스비타 같아요. 레비스비타 같이 얘를 뭐 1, 2, 3이 아니라 2, 3, 1로 적어도 변하지 않아요, 값이. 그래서 굳이 쓰자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J하고 마이너스 M이 1로 오고 그 다음에 J1, M1, J2, M2 이렇게 적어도 같은 값이고요. 이 3J 심볼은 만약에 여기 두 개만 바꿨다. 여기 이 괄호 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만 바꿨다. J1이랑 J2만 수합을 했다. 그러면 J2, M2, J1, M1, 그 다음에 J-M이 될 텐데 이때는 앞에 마이너스 1에 sum power가 붙어요. 파워를 보면은 J1, J2, 그 다음에 더하기 J
이런 파워가 있고요. 이 관계는 위그너 3J 심볼을 구글링을 해보면 뭐 위키피디아하고 많이 나올 텐데 보면은 이 시메트리 릴레이션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위그너 3J 심볼로 표현을 할 건 아니고 이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표시를 할 겁니다. 세마이클론을 실패하는 적기가 어려워서 이 노테이션을 쓸까? 지금 후회가 되는데 아무튼 이 노테이션으로 계속 가봅시다. 일단 노트에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 자 해서 노테이션 이렇고 이제 이 CG 코에피션트 그 컬러시 코딩 코에피션트들의 성질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성질이라고 하면 언제 그 클래식 코딩 코에피션트들이 유 의미한가? 즉 0이 안 되냐 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이게 대부분 다 0인데 클래식 코딩 코에피션트들이 뭐 두 개의 퀀텀 스테이트들을 이너 프로덕트를 해 놨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0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바고 자, 이게 대부분 0인데 0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m이 m1 더하기 m2랑 같을 때 피지컬리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매그네틱 퀀텀 넘버를 더해서 원래 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jz, g 컴포넌트만 보면 jz가 j1z 더하기 j2z니까 퀀텀 넘버들을 두 개를 더했을 때 토탈 앵귤 모멘텀의 퀀텀 넘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J는 다른 얘기예요. J는 제곱이니까 그렇죠? 이걸 증명을 해보려면 단순한데 자,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넘긴 다음에 0으로 만들어서 내적을 해보면 너무 크다. 이 오퍼레이터가 null이니까 당연히 이 inner product는 0이 되어야겠죠. 그쵸? 근데 얘를 오퍼레이터에 걸어가지고 eigenvalue를 뽑아서 보면 이 앞에 나오는 게 jz는 여기 걸리고 그러면 m이 나오고 그쵸? 이 앞에 거는 앞에 bri 걸리니까 m1-m2 h바에다가 sum coefficient들이 이제 나오겠죠. 클래식 코딩 코에피션트들이 나오고 쓰면은 C, J1, J2, 그다음에 M1, M2, J, M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0일 때 이게 0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이 조건이 0이 아니면 당연히 클래식 코딩 코에피션트는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M에 관한 셀렉션 룰이고 일종의 이제 JU 관해서 한번 봅시다. 자, JU 관해서 한번 봅시다. JU 관해서는 또 역시 많은 경우 0이 돼버리는데 이게 0이 안 되는 경우가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J가 어떤 범위에 있을 때 0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 있는 범위가 J가 J1 빼기 J2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크고요.
다음에 J1 더하기 J2보다 작거나 작은 그런 범위에 있을 때 이게 0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랑 저 Magnetic Quantum Number, M에 관한 조건을 결합을 했을 때 이제 Selection Rule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는 일단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클래시컬 픽처를 갖고 와서 보는 게 제일 간단한데 우리가 결국 하는 게 J1이랑 앵귤러 모멘텀 벡터랑 J2 앵귤러 모멘텀 벡터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J1이고 뭐 J2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좀 길게 그립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맥스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길이가 맥시멈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한 줄에 있을 때겠죠. 그렇죠? J1, J2. 그렇죠? 그때의 길이는 J1 더하기 J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퍼 바운드를 줄 거고 그 다음에 J1이 이만큼 있는데 J2가 거꾸로 갔다. 그렇죠? 이때 이 로우 바운드를 줄 수가 있겠죠. 이게 정말 정말 클래식 픽처고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되나. 자 일단 저 부분을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디제너시 카운팅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토탈 앵귤러 모멘텀에 매그네틱 퀀텀 넘버 m이 등장을 할 텐데 이거는 뭐 어떤 기븐 j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j부터 j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j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m이 나올 거라고요. 그것의 개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디제너시죠. Degeneracy of eigenvalue m이죠. jg의 eigenvalue인 m의 degeneracy. 그거는 m을 줄 수 있는 j가 몇 개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걸 포멀하게 적으면 일단 nj의 합이라고 쓸 수 있는데 m을 줄 수 있는 j는 당연히도 j가 절대값 m보다는 같거나 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j가 이제 여러 개 존재할 텐데, 그렇죠? n이라는 거는 m을 줄 수 있느냐? 그런 j가 있는 거는 뭐 있는 건데 그 j가 m을 줄 수 있느냐? 있으면 1, 없으면 0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nj가 의미하는 nj가 0이 아니다, 1이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이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이 허용하는 J를 말해주는 거죠. 그 허용하는 J에 대해서 N이 1일 테니까 걔를 다 더하면 가능한 M의 개수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보면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스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더하기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경우를 한번 보죠. 그렇죠? L equal 1 더하기 S equal 2분의 1. 그 경우에 허용되는 J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2분의 3이었고 하나는 2분의 1. 이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아귀가 딱딱 맞는 경우인데 이때 M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네 개가 있었고, 이때 m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있었죠. 그쵸? 그때 n의 2분의 1을 카운팅을 한다. 그러면 가능한 n의 개수가 2죠. 그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얘는 n이 j가 2분의 1인 거 더하기 n의 2분의 3인 거죠. 그렇죠? 각각은 1이 되고요. 얘도 1, 얘도 1. 그래서 전체가
2가 되는 그런 경우죠. 그렇죠? 이 경우는 카운팅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가능한, 눈으로 봐도 가능한 J가 두 개밖에 없는데, 요는 뭐냐면, 이 조건이 의미하는 거는, 2분의 1의 개수가 이를테면 여기 정해져 있어요, 두 개로. 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J의 조합이 뭐냐가 이 식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수 더하기 정수면 훨씬 더 복잡해요. 이를테면, 그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더하는데, 하나의 퀀텀 넘버가 2고, 3이고, 하나의 퀀텀 넘버가 뭐, 1이다. 라고 하면, 이제 m이 0이 나올 텐데, 그죠? m이 0인 게 나올 텐데, m이 0이 될 수 있는 j는 굉장히 많아요. j 꼴 0도 되고, j 꼴 1도 되죠, 그죠? 그렇게 카운팅을 쭉 해나가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j에서 보는 j가 줄 수 있는 m이 실제 j1 더하기 j2로부터 허용될 수 있는 m의 개수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합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해서 이런 조건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nj를 끄집어낸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j 대신에 x로 적은 건데 이거는 m의 multiplicity, degeneracy를 함수 nx로 쓴다면 nx 빼기 nx 플러스 1로서 이 large nx를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나 보면 nx라는 거는 j가 여기서 x보다 크다는 거죠. 그죠? 해서 뭔가 계속 더해져 나가는데 제일 작은 항이 이 안에 아규먼트가 제일 작은 항이 n의 x예요. 그렇죠? 앞에 좀 더 적으면 뭐 뚱뚱뚱 더하기 n의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n의 x 이까지가 여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n 더하기 1을 빼주면 빼준다는 거는 마이너스 하고 뚱뚱뚱 하고 이 친구는 마지막 항이 n의 x 더하기 1이에요. 그렇죠? x 더하기 1보다 j가 커야 되니까 해서 캔슬 아웃을 시키면 앞에 거 다 날아가고 남는 거는 친구밖에 없죠. 해서 n이라는 이 degeneracy를 m에 대한 펑션으로 안다면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면 nj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게 0이 안 되는, 그러니까 1이 되는 친구들이, j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클랩시코든 코에피션트를 0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j들이죠. 그게 바로 이 조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카운팅을 하려면 일단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더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m에 대한 거는 m1 더하기 m2죠. 그러니까 이 m1, m2 스페이스에서 점들을 봐야 될 거예요.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게 m1축이고 m2축일 때 여기에 수많은 그리드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꼭대기까지 갈 수 있고 로우 바운드하고 어퍼 바운드는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은 여기가 여기가 J2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J2가 있겠죠. 자, M2가 가능한 값은 요 사이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M1이 가능한 값은 뭐 저희가 J1이라면 여기에 마이너스 J1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이겠죠. 그래서 가능한 범위는 이러한 범위들이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 이 점들이 이때문에 여기 점들이 있고 뭐 점들이 있고 쭉 갈 텐데 점들이 여긴 점이 없을 수도 있고 뭐 2분의 1이면 없겠죠. 하여간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리드 포인트들이
그리드 포인트들이, 간격이 1인 그리드 포인트들이, 가능한,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더했을 때 가능한 점들이죠. 그 점들이 바로 m을 주는 거고, 같은 m들을 찾아내면, 바로 그게, 같은 m을 주는 그리드 포인트를 세면, 그게 바로, nm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셀렉션 룰에 의해서 m1 더하기 m2는 m이에요.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m1, m2들의 개수를 구하면 nm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m1, m2 평면에서 이 m1 더하기 m2가 m이 된다는 거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을 그어서 그 직선을 지나는 그리드 포인트들의 수를 세면 될 거예요. 자, 일단 한번 그어봅시다, 그럼. 이 바깥에 있다, 직선이. 이 경우는, 이 포인트가 J1 더하기 J2일 테니까, M1 더하기 M2가, J1 더하기 J2보다 큰 경우죠. 이게 M인데. 그렇죠? 그 경우는 직선이 이 위에 있겠죠. 지나는 그리드 포인트들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얘는 0일 거예요. 그렇죠? nm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쓴다면 nm을 쓴다면 0인 경우는 분명히 이 m이 J1 더하기 J2일 거예요. 절대값인 거는 반대로 여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m의 값이 J1 더하기 J2 m의 값이 점점점점 낮아지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죠? 딱 걸리는 게이 부분일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nm이 1이 될 겁니다. 딱한 포인트밖에 안 걸리니까요. 그때는 M1 더하기 M2가 이게 J1 더하기 J2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밑으로 내려오면 NM이 증가를 하겠죠. 그게 뭔가 변곡점을 맞이하는 게 바로 이 라인일 거예요. 이 점을 지날 때 이게 M1 더하기 M2가 J1 빼기 J2가 되죠. 그죠? 이게 M인 거죠. 그렇죠? 그 밑으로 넘어가도 이제 여전히 포인트들은 생겨요. 이를테면 여기를 한번 그어봅시다. 이 경우는 M1 더하기 M2가 0인 라인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그리드 포인트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때 이제 포인트들을 카운팅을 해보면 이 바깥에서는 0이었고 이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하기 쉬운 게 일단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똑같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그죠? 이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 m으로 하면은 시메트릭 하니까 이 부분만 카운팅을 하면 될 테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똑같다고요. 그리드 포인트의 개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림을 새로 그려보면 어디다 그릴까요? 얘를 좀 위로 올리고 그려보죠. 그러면 m이 일단 0인 게 이게 0이고, 자, 이 밑에 이 빨간색 칠한 부분을 이제 쓸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사각형 면적을 딱 들고 와서 보면 이렇게 지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 45도니까 즉, 이한칸 내려갈 때 여기도 한칸 가죠? 그렇죠? 해서 실제 여기 그리드 포인트의 숫자는 높이랑 똑같아요. 그죠? 높이를 보면 여기가 플러스 J 2부터 마이너스 J2니까 높이는 2J고요. 2J2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이랑 끝점이 포함이 되니까 실제로 포인트를 카운팅할 때는 더하기 2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카운팅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M이 요 사이에 있으면 요 사이에 있으면 그리드 포인트의 개수는 J2로만 결정이 돼요. 적는다면 만약에 M이 절대값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다음에 J1, J2 보다 작거나 작으면 이 경우는 이제 J1이 JT보다 가정을 하고 지금 그렸죠? 가정을 하다고 J1이 J2보다 가정을 해서 크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그린 거죠. 만약에 J2가 큰 경우는 거꾸로 이렇게 서서 길쭉하겠죠? 그 경우는 카운팅을 좀 다르게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결과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카운팅을 할수 있을 것인가? 자, 저 노란 부분을 카운팅을 해보면 이게 빨간 부분이었고, 저 노란 부분을 카운팅을 해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이 꼭지를 따서 이 부분을 지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지날 때이 교점의 포인트들을 보면 여기는 y좌표가 J2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 y좌표가 J2고 그다음에 M1 더하기 M2가 M이니까 이 x좌표는 M 빼기 J2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코디네이트는 x좌표가 J1이고 그러면 y좌표는 M 빼기 J2겠죠. J1이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높이를 계산하든지 넓이를 계산하든지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높이, 넓이. 당연히 똑같을 텐데,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 바로, 그게 여기를 지나는 점들의 개수가 되겠죠. 해서 써주면, J1 더하기 J2 더하기 1 빼기 M이 돼요. 그때의 개수가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될 거예요. 이때 조건이 이 사이에 사이겠죠. J1 빼기 J2보다 당연히 M이 커야 되고, 그리고 얘는 위 것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렇죠? 그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전 m이 어떤 값을 갖든지 우리는 지금 nm을 카운팅을 다 했어요. 그렇죠? 카운팅을 다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large nm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저 large nm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저걸 빼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1이 되는 경우가 딱한 구간에 있어요. 두 개를 빼서 맨첫 번째 구간 이 m이 j1, j2보다 클 때는 0이니까 당연히 nm도 0, nj도 0이고 따라서 뭐 없는 거죠, 그죠? j 그렇죠? 그렇죠? 자, nm 구했으니까 nj로 바꾸고 이제 뺏으면 될 텐데 자, 그리고 맨 밑에 거 j1, j2인데 얘도 계산을 해보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m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이게. 이게 x로 치면 x 인디펜던트 하니까 large x를 nx를 계산할 수가 없겠죠. 해보면 해보나마나 0이겠죠. 그래서 이 중간 영역만 기여를 하게 되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때 m 대신에 j 놓고 이제 이 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j가 바로
J1 빼기 J2보다 커야 되고, 같거나 커야 되고, J1 더하기 J2보다 같거나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의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디제너러시를, 그러니까 디제너러시가 유의미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J가 컨트리뷰트 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이러한 셀렉션 룰이 J에 대해서는 성립을 해요. 그래서 M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립을 했고, J1 더하기 J2를 할 때 M1 더하기 M2가 M이 되는 그 M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그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J는 J1 더하기 J2보다는 작아야 되고, 두 개의 차보다는 커야 되고, 그러한 두 개의 셀렉션 룰이 나오게 되죠. 일단 지우고, 자, 해서 우리가 이 크래쉬 고든 코에피션트가 0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두 개를 알았죠. 이게 M이 M1 더하기 M2일 때 0이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J가 J1 빼기 J2보다 같거나 크고, J1 더하기 J2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에 있을 때 0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한 컨벤션에서 이 크래쉬 고든 코에피션트는 항상 리얼이어야 되죠.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 뭐 그걸 3번이라고 하면 이제 오소고널 3번이라고 하면 이제 리얼의 조건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J1, J2, M1, M2. Complex conjugate 한 게 원래 거랑 같아지는 거. 그게 리얼의 조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오소고날리티나 뭐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을 이제 새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 말인 즉슨, 이제 브라켓 노테이션을 썼을 때 두 개를 위치를 바꿔도 똑같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소고날리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일단 J하고 M에 대해서 이제 서메이션을 하는 그런 경우를 먼저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얘가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일단 J1, J2, 그다음에 M1, M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J1, J2, M1, JM.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얘는 뒤집어서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J1, J2, JM. 뭐 소고는 이게 항상 리얼이니까 뒤집어서 쓰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J1, J2, M1, M2 이렇게 되겠죠. 이걸 서메이션 한다는 얘기죠. J하고 M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면 중간에 이 부분이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렇죠? 바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 프라임이죠.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델타 크레네커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오소고날리티 컨디션이 두 개를 이제 곱했을 때 정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얘를 뒤집어서 M1은 M2에 대해서 오소고날리티를 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J하고 M을 서로 다른 걸로 놓고 M1, M2를 같은 걸로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JM이, 같은 JM이 아니라 J', M'라 놓고 M1, M2를 같게 놓으면, 프라임 없이
또 오소고날리티 컨디션을 하나 더쓸 수가 있을 텐데. 제M하고 J'M'. 이렇게도 똑같은 이 아이덴티티를 하나 써가지고 오소고날리티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델타 J, J', 델타 M, M'. 이렇게 되면 쉽게 보일 수가 있을 거고요. 특별히 J가 J'이 되고, J'이 J가 되고, 그 다음에 M'이 셀렉션 룰에서 M1 더하기 M2가 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위에 오소고날리티 컨디션은 다음과 같이 따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두 개가 같겠죠, 그죠? M이 두 개가 같으면 당연히 저거밖에 안 살아남으니까 그냥 단순히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1이 되겠죠. 그렇죠? 얘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여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실은 이게 M1, M2 하고 J1, J2, M1, M2 이거랑 같은 컨디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오소고날리티가 만족을 할때 이게 바로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이죠. 자, 이렇게 해서 플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 프로퍼티즈는 알아봤는데 이제는 클래식 고든 코에피션트들을 한번 구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표현이 실은 알려져 있어요. 이게 매우 복잡해서 그렇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클래식 고든 코에피션트의 풀 익스프레션. 얼핏 봐도 계산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물론 이 서메이션은 이 모든 n에 대한 서메이션인데 팩토리알이 0 팩토리알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팩토리알 안에 들어있는 게 네가티브가 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서메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모든 클래식 고든 코에피션트들을 다 계산해 낼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써서 계산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팩토리알이
상당히 numerically unstable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커질 수 있어서 굉장히 numerics를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파트예요. 주인 거와 이게 여러 번 재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위그너가 1957년, 59년에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슈잉거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할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할 거는 이걸 좀 더 스테이블하게 팩토리얼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에서 출발해서 리컬시브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가 알아볼 겁니다.